이진트리를 이용해서 순회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트리를 만들도록 할 텐데, 트리에 대한 건 최상위 노드가 마이너스, 하위 노드가 뭐 곱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가 있고, 두 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되죠.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하위 노드가 A, B가 있고, 나누기 하위 노드에는 CD가 있다. 이런 이진 트리가 있을 경우에, 이거의 순회를 하는 걸 보도록 할 텐데, 순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리오더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오더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포스트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순회하는 그런 방법이 다른데, 먼저 프리오더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면, 이게 어떤 순회에 대한, 어떻게 순회를 하냐 하냐면, 일단은 루트라는 포인트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겠죠. 루트라는 포인트가 존재하고, 이 루트 포인트가 루트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가리키게 되고, 순회의 처음 점은 이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레프트로 이동을 합니다. 레프트로 이동을 해서, 레프트를 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출력을 해주는데, 이제 프리오더 같은 경우에는 먼저 루트가 가리키고 있는 요 노드 음수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레프트에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이동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가 되죠. 그리고 또 레프트에 있는 영역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A가 있게 되게 되고, 순회에 대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게. 그런 다음에 이 A가 이 위치점이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라이트 영역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가 출력이 되겠죠. 마이너스 곱하기 A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곱하기 가서 그냥 B로 이동이 됐죠. 그런 다음에 얘에서 레프트가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하고, 지금 레프트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라이트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서 루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검사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 전에 A 과정에서 그냥 올라왔는데, A 과정에서도 똑같죠. A 과정에서도 레프트를 검사를 해주고, 라이트를 검사를 해주죠. 어쨌건 B에서 이렇게 쭉쭉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검사를 해주는데, 그 라이트에서, 예, 나누기 기호를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레프트 영역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C라는 걸 출력을 해주고, 그 레프트에, C에 또, 레프트에 노드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없으니까 나오고, 라이트에 있는지 검사를 하고, 또 올라옵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D라는 영역으로 이동이 되고, 얘를 호출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출력을 하고, 다시 또, 레프트, 라이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거꾸로 올라와서 프로그램 종료가 되게 됩니다.
순회 과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프리오더가 왜 프리오더냐면, 보면은 AB라는 기호가 있고, 지금 부호가 다 앞으로 빠져나왔잖아요. 부호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프리오더라고 합니다. 근데 인오더 같은 경우에는 A, B 사이에 이 기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인오더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오더의 출발점은 똑같이 루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이너스 기호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곱하기에서 레프트로 내려가고 그런 다음에 얘를 출력을 시킵니다. 출력을 시키면 이제 A가 되겠죠. A가 되고 드라이트 출력을 하기 전에 검사를 먼저 해주겠죠. 레프트가 있는지 검사라고 없으니까 리턴 되고 라이트가 있는지 검사라고 없으니까 또 리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올라와서 그 다음에 라이트를 검사를 합니다. 라이트를 검사를 해서 얘를 순서가 라이트가 아니네요. 라이트가 아니고 A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별표를 올라와서 별표를 출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B라는 값을 검사를 하고 그 B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출력이 되는데 출력이 되기 전에 얘 화이 노드를 검사를 하겠죠. 없으니까 다시 B를 출력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얘 레프트에 대한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영역이 들어가서 라이트 영역에서 레프트 영역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얘가 있으니까 얘 위치 기점에서 또 레프트 영역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없죠. 그러니까 C에 대한 걸 출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영역이 없으니까 리턴이 되겠죠. 리턴이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서 얘를 출력하게 되겠죠. 출력하고 그런 다음에 라이트 영역으로 다시 가서 그 라이트 영역에서 레프트 영역이 없고 없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D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 라이트 영역이 없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죠. 위로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인오더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에 대한 것도 루트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레프트로 내려가서 레프트 A에서 두 개에 대한 게 없으니까 리턴이 되고 A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라이트로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레프트 라이트가 또 없기 때문에 B를 출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라이트가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라이트로 내려가서 그 다음 레프트로 가겠죠. 레프트로 가서 그 레프트 C에 있는 점이 또 레프트 라이트가 없으니까 얘를 출력하게 되겠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얘에 있는 점을 출력하려니까 라이트 영역이 존재하니까 라이트를 검사를 먼저 해주고 아래로 내려가서 얘가 레프트 라이트가 없으니까 D를 호출하고 D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left, right 끝났으니까 얘를 나누기를 기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음수를 기호를 해줍니다. 과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